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자동차 부품입니다. LG전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네요. 키움증권이 LG전자에 대해서 1분기 호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 분기 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요. 기업 가치 재평가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봤습니다.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LG전자 리포트 내용을 샅샅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좀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인데요.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뭐 LG전자뿐이 아니라 전기전자, IT 업종은 저는 주가가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당연히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적극 있어요. 적극 매수요? 네.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IT 빅테크 종목하고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종목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IT 업체들은 약간 생활 가전 혹은 뭐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집중되어 있더라면 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의 IT는 약간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그리고 AMD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너무 이제 컴퓨터라든지 너무 한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도체이긴 하지만 어떤 생활형 반도체하고는 좀 더 떨어진 예.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혹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계속 잘 될 것이고 또 경기 회복 이런 모멘텀을 간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반영이 미국보단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같은 빅테크 예. 기술주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이 좀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사익을 누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감이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계속해 전기전자 업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LG전자에서 이제 키움증권이 주목을 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장부품 쪽이에요. 최근에 뭐 좋았다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뭐 다 도루묵이 되었습니다만 주가 예, 수준은 그랬죠. 결국에는 LG전자, LG이노텍, LG그룹이 연말에 많이 오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애플카 이슈였거든요. 애플카가 조기 출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든 전장부품이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밴드사가 될 텐데 LG그룹이 최대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LG전자, 뭐 LG이노텍, LG그룹은 계속해서 자동차 전장부품 이런 전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작년에 좀 기대감이 좀 컸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매출을 많이 증가를 못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최소한 2조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LG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제품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장부품 사업부가 터너라운드가 된다라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가전사업 부분은 뭐 엄청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작년에 MC 사업 부분을 이제 털어내면서 완벽하게 사업 구조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전 사업 부분은 뭐 렌탈 시장이든 뭐든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프리미엄 제품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TV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두 대 중에 한 대는 삼성 아니면 LG.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아직까지 OLED는 LG전자만이 거의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거의 독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대형 TV가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요즘에 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86인치? 87인치?
제 키보다 더 크다고 해요. 가로 길이가. 그리고 뭐 올 연말이 되면은 아마 90인치, 96인치가 아마 대세가 될 거라고 전망도 보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네요. 네, 엄청 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말 정도에 좀 TV를 바꿔볼까. 지금 60인치인데 예. 작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계속해서 LG 그룹, LG전자의 수익성,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지금 12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지만 충분히 저는 뭐 12만 원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뭐 더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